예, 아무래도 첫 게임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. 좀 더 몸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. 근데 양 팀의 이 2점차, 하지만 2점차라는 것은 결국 럭비에 있어서 사실상 큰 점수차가 아닌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언제든지 2점이란 것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이기 네. 때문에 입장에서는 있어야 기점을 노려봅니다. 센터 쪽에 잘 뚫어냈습니다. 다시 한번 단독 돌파 빠릅니다. 한국대학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. 다시 한번 반준영 트라이 성공. 점수는 17대5. 한국대학교 가장 중요한 득점을 지금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. 한국대학교가 그 경기대학교 신빈 당한 그 자리를 아주 유의에 적절하게 지금 네.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전의 트라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방준영의 트라이. 점수는 17대5. 경희대학교는 1부로 이제 다음에 한국전력과의 경기를 앞두게 되겠습니다.